사실 이 02년 선수가 지금 평택에는 전혜민, 신희준 이렇게 두 명이 있고 00년생도 뭐 이형석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지금 이 K3 무대에서 두각을 조금씩 나타낸다면 다음 시즌 또는 다다음 시즌에는 K리그에서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K리그에 U22 룰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. 이강욱 올려줬고. 이강욱이에요. 오! 아니, 오! 골! 선제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야,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네. 야, 지금은 사실 백준범 골키퍼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가는 볼이었거든요.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비가 와서 미끄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밖에 없죠. 자, 부산은 상대적으로 쉽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. 자,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를 이 백준범 선수가 쳐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컨볼이 부산 선수에게 흐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. 그렇습니다. 김민우 선수가 정말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센스 있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부산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.